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새빨간색 과일인지 야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녀석. 새콤한 맛 바로 토마토입니다. 거꾸로 말해도 토마토인 이 토마토. 건강하다고 소문난 만큼 당뇨인들도 자주 드시죠. 그러나 당뇨인, 혀끝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찝찝하지 않나요? 종류도 다양한 토마토. 토마토,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 저희 김본TV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 근데 방도 그 자체 걸려갖고. 오늘 택배가 두 박스 나왔더라. 묵직하던데 또 뭐 산 거야? 아, 벌써 왔어? 요즘 택배 진짜 빠르네. 우리 당뇨니까 건강하게 먹으려고 토마토 잔뜩 샀어. 토마토? 아니, 무슨 박스채로 사? 다 먹기 전에 물리겠다. 토마토 하나만 산 게 아니거든요. 방울토마토, 그냥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 우와, 종류별로 다 샀네. 난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뇨에 좋다니까 참고 드세요. 아니, 생각해봐. 토마토 단 음식인데 당뇨에 좋을까? 달아봤자 토마토지, 혈당 올라봤자지. 그런 방심 좋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알아보고 드셔야 하는 법. 이번에는 토마토입니다. 근데 토마토는 솔직히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토마토 건강에 좋은 거 말하면 입만 아프지. 해외 속담 중 이런 말이 있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만큼 토마토의 건강함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유명하죠. 그러나 당뇨인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토마토의 맛, 이건 단맛에 가깝지 않나? 물론 새콤한 맛, 비릿한 토마토 향에 가려져 있지만 토마토는 분명히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맛 당뇨인들을 찝찝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의 대표적인 종류들.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는 이 녀석. 달콤한 맛이 일반 토마토보다 수십 배? 스테비아 토마토까지. 스테비아? 그거 분명 대체당?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바로 토마토부터 알아보죠.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 가지목 가지과 가지 속의 토마토. 새콤, 달콤, 감칠맛. 각종 비타민부터 다양한 영양소 풍부. 토마토 건강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당뇨에는 어떤데요? 가장 먼저 토마토의 대표적 성분인 리코펜. SCI급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 리코펜은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과 다갈증, 과식과 체중 감소를 개선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 리코펜이 가진 각종 항암 효과 등등 당뇨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죠. 그 외에도 토마토 한 개면 하루 비타민C도 모두 섭취할 수 있죠. 이 토마토의 GI 지수는 35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죠. GL 지수 또한 5 이하, 극히 낮은 수치. 당뇨인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 칼로리 또한 매우 낮은 10에서 24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근데 이런 토마토 추천 안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물론 토마토 영양 성분으로 본다면 75%가 탄수화물이거든요. 어라, 그렇게 당뇨에 좋다던 토마토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 100g당 들어간 실질 탄수화물의 양은 5g 정도예요. 수분 함량이 95%거든요. 즉 비율만 높을 뿐 섭취되는 양은 적은 거죠. 그럼 방울토마토는 어때요? 저는 솔직히 방울토마토를 더 많이 먹거든요. 토마토보다는 작은 이 방울토마토. 작은 만큼 디저트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작으니까 영양성분이 부족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에 좋다던 리코펜.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3배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비타민 B, 비타민 C, 칼륨의 식이섬유 등 큰 토마토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죠. 작지만 강하네요. 토마토나 방울토마토? 그렇다면 스테비아 토마토도? 스테비아 토마토. 일반적인 토마토보다 달콤한 맛. 그러나 혈당에는? 토마토를 재배할 때 천연 당류, 대체당으로 유명한 스테비아를 땅에 뿌리는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하는 토마토입니다. 설탕을 뿌린 것 같은 강한 단맛. 그러나 칼로리도 낮고 영양분은 유지. 당뇨인들이 많이 추천받으시는 종류죠.
근데 이 스테비아 대체당 저는 좀 찝찝해요. 설탕 대체로 자주 사용하는 이 스테비아. 이 스테비아에는 테르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이 테르펜이 당뇨인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이 확인. 맛과 영양까지 생각보다 당뇨인들에게 효과가 좋죠. 결국 토마토는 종류 상관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안 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의 경우 알레르기 혹은 저혈당인 분들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며, 일반 토마토 또한 당뇨에 건강한 건 분명하지만 평소 식사 따로 토마토를 드시는 걸 생각하면 토마토는 하루에 350g 정도, 방울토마토는 20개 이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뇨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 있다는 점, 당뇨에 아무리 좋은 식품이더라도 많이 먹으면 당뇨에 좋지 않다는 점, 상식이죠. 토마토 당뇨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당뇨인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에요. 상큼한 맛, 당뇨인 입맛 살려주는 토마토.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본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